01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반일이 가 있습니다. 계양전기 은는 동사는 1977년 4월에 전동공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음. 주요 제품으로 전동공구, 엔진, 산업용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용도로는 기계, 건축 및 농업용으로 사용됨. 계양, 미쓰비시, 다이신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음. 전장품의 매출 비중이 약 65%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 점차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전동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산업용품 사업과 자동차용 DC 모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전장품 사업을 운영함. 대시 업계 최초로 초소형 세경 그라인더, 전기식 절단기, 파쇄형 햄머,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기술 경쟁력 보유함. 대시 국내 전동공구 시장에서 그라인더, 드릴류와 절단기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함으로써 주요 핵심 품목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동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구 등 산업용품의 판매 증가에도 자동차용 모터류의 수요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에 그침. 대시 유원가율 소폭 상승과 판관비 증가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보조금 이익 제거 등 기타 수지 저하와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국내 건설 투자 증가와 무선공구의 라인업 확대 등이 기대되나 전방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은 다소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95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36위입니다. 계양전기의 상장 주식수는 3260만 주입니다. 계양전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계양전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2.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5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4배, 54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 원, 30억 원, 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억 원, 94억 원, 마이너스 62억 원입니다. 계양전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5번지 57%이고 유보율은 961.7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양전기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05원보다 1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양전기의 종가는 2,920원이며 주가가 계양전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양전기의 종가는 2,920원이며 주가가 계양전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계양전기은 는 거래량 86,24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5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양에서 26,000주, 한국증권에서 11,19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063주, 키움증권에서 9,74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03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4,707주, 키움증권에서 16,00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199주, NH투자증권에서 6,33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34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9,20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88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계양 전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